인천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고 하죠.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 연결해서 인천 교육청 동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그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번에 교육청이 그 서구 지역 학교들의 급식을 그 대체 급식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네, 작년에는 그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적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교육청으로서도 걱정이 큽니다. 네. 아직 학교 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또 학교 급식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인 14일 오전에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서구 5개 동 학교에 대해서 학교 급식과 수돗물 음용을 좀 중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즉시 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서구 관내 39개 학교거든요. 거기에 안내를 하고 학교별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날인 14일에는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빵이나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 그 적수 사태를 겪으며 준비한 매뉴얼을 토대로 아, 예. 예, 인천시하고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훈 교육감께서 이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그 네.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네. 그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어떻게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고 네. 오후에는 이제 도성훈 교육감께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학교에 생수나 급식차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 수돗물 수질 검사 계획, 그리고 저수조 청소 등에 대한 대책을 학교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그 적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수돗물 안정화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실 수도 배관에 그 필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네. 아, 다행이네요. 네, 미리 좀 대처를 했고 예. 그리고 직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생수를 사용해서 간편식을 하거나 대체 급식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인천 관내 모든 학교 급식 운영은 가열조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예. 급식실 그 수도계각 배관의 그 필터 교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 서구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 부평이나 계양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아이들의 등교 수업에는 뭐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아, 지금 서구 이외 지역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고요. 네. 또 인천뿐만 아니라 일부 타시도에서도 지금 유충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천시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서구 이외 지역 학교 급식 중단 요청은 지금 저희에게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예. 이후에 뭐 수돗물을 사용한 급식과 음용 중단 요청이 오더라도 학생 안전하고 건강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매뉴얼에 따라서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설도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더라도 그 생수를 사용한 간편식이나 대체급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각급 학교의 그 방역 인력 및 학생 생활 지원 사업이 네. 그 오는 11월까지 더 이렇게 길게 연장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학생들은 방역이 철저하게 실시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좀 미루어지다가 인천 지역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학교 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2명에서 9명까지의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거. 예. 예. 이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등교할 때뭐 교문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급식 전에 또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둘수 있도록 생활 지도도 해주시고, 또 유증 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조치를 취해주시는 등 학교 방역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것이냐 아주 굉장히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군구하고 이러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학교 내 방역 활동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역 인력 지원 사업 연장이 지자체와 이러한 협업으로 가능해졌고요. 그랬군요. 예. 지자체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학교 방역 인력 지원하고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희망 일자리 사업을 그쪽하고 이제 일부를, 연계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학교 희망 아.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군요. 예.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1월 말까지는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 방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한 3,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방역 인력을 신청하셨던 분들이요? 예, 학교에서 오, 어유 취약을 했습니다. 3,400여 명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지원하셨네. 학교 방역 인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2,900명까지는 지원이 확정됐고, 그래요. 네네, 군구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요청한 인원 모두 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좋은 그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5일이었죠. 그 인천 그 교육청에서는 광장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또 이제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광장 토론회에서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에 네.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통 도시락이라든가 정책 버스킹 그리고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등을 개최를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장 토론회는 교육감이 직접 광장에서 그 교육 주체나 시민들을 만나서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올해로 3회째 개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이 광장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136개는 실제로 교육청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설립이라든가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교육청 사업들이 바로 이렇게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 제가 여기 지켜봤는데요. 네.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우리 인천의 학생들과 토론회를 열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를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환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도 좀 나왔고, 네. 또 인천에 다문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들도 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교육청 각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건 당장 좀 실현이 가능한 정책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으로 좀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서 네. 저희가 교육청 계획에 꼼꼼하게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우리 이상훈 대변인과는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교육청도 비상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유충 수돗물 때문에도 지금 비상인데 참 모두가 힘든 상황 그 이상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피고 네.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